결혼식까지 좀 걱정돼요. 아 무사히 끝나면 두 번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. 원래 결혼식을 두 번 하는 게 진짜 신부는 진짜 힘들걸. 근데 한국은 좀 편안한 게 네. 결혼식이 아 굉장히 재밌는 걸로 점점 변했어요. 옛날에도 우리 한국도 일본처럼 엄숙함을 좀 많이 중시했는데 지금은 진짜. 재밌고 좀 파티같이 그래서 신랑 입장할 때도 막 휘파람 불고 막 떠들고 막 소리 질러주고 신부 입장할 때 막 환호성 지르고 아 그래도 될까요? 그건 멋있지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지 그거는 신랑이 만든 게 아니라 네. 하객들이 만드는 거니까 분위기는 아. 아무튼 되게 재밌을 거야 아마 부담 안 가져도 네. 좀 달라 한국은 야 너무 좋다 야 신랑 수업 신부 수업에 별게 없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가 있어 어 맞아 바로 앞에서 주례를 해주시네 어 맞아 네. 야. 자, 우리 결혼식 때 보고 네. 자 고생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요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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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직접 들었지 어 가자 사요나라 사요나라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별 기분 좋아요 아 나 진짜 근데 다행히 형님이 사야 많이 이뻐해 주고 우리 커플을 많이 이뻐해 줘서 네,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와 아. 안녕하세요 네 아 에스테리 관리 아. 가야 돼 어 관리해야 돼 가야 돼 말리꽃을 한번 내 앞에서 한번 불러볼래? 아 진짜요? 진짜? 아 진짜요? 진짜로. 마이크, 아니, 서서, 뭐, 아이, 마이크, 아니, 서서, 뭐, 아이, 너 또 서서 부담스럽게 앉았어. 어, 이해. 노래방에서만 부르다가. 마, 진짜 키 좀 잡아. 아. 와.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오, 괜찮은데?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저 괜찮은데? 여기가 중요하거든요. 네, 여기 고음 어려워.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오.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젠 잊혀지도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. 어 부드러워졌어. 부드러워졌어.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. 훨씬 더 좋다. 나의 심장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그렇지 네. 그렇게 편안하게 감정만 전달하면 돼 필만 필만 네. 나오면 돼 알았지? 응. 지금 좋았어 훨씬 편안해 이래야 감동이야 아. 그러네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되나? 사비 사랑이란 네 요 사랑이란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람 사성
가성 안 돼. 가성 안 힘들지 않아요? 바람만 보. 와! 아, 가성 안 돼. 가성 안 돼. 가성. 네, 가성이 안 돼. 안 돼? 네. 아, 힘들지. 복근에 힘 빼셔야 되는데. 어, 와, 이 가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보아. 가성. 와! 아, 가성 안 돼. 가성 안 돼. 가성. 네, 가성이 안 돼. 안 돼? 네. 그러면 여기 아까부터 내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와 나 이거 진짜 어 뭐야 마사지 들어갔어요? 너무 신기했어. 이거 이제 뭘 풀어주는 거? 응급처치가 들어와. 네, 풀어주는 거. 목 푸는 거 가르쳐준 거야? 아 예. 이런 데 아플 거야. 아프지? 예예. 예.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만져본 근육이니까. 형이랑 처음 만져보는 데일걸? 아 응. 예. 어, 여기가 뭉쳐있지? 네. 예. 자 힘 빼고 아 해봐. 아,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부르니까 그러면 네. 안 되거든. 네. 알을 근데 이제 여기로 내잖아. 네. 이제부터는 알을 여기로 내는 거야. 입 다물고 해봐. 야 이거 천만 원짜리 수업이다 진짜. 네. 아, 네. 그다음에 여기 정수리도 올려가지. 여기요. 그렇지. 얼굴 표정 다 써 근육. 그렇지. 얼굴 표정을 다 써 근육을. 어. 그렇지. 얼굴 표정 다 써 근육. 그렇지. 뭐 저런 표정 다 갖고 나. 이게 두성이야. 그렇지. 그렇지. 그지. 어. 근데 저렇게 노래 부를 수 없잖아. 근데 노래할 때 저렇게 해야지 다 쓰는 거야 근육을. 아. 액션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이게 가수들이 막 손 움직이잖아. 예. 이게 다 막. 쓰는 거야 지금. 다 표현하는 거야. 다 쓰는 거야.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없어. 맞아. 그래서 가수들은 온 몸이 악기라고 하는 그렇죠. 거야. 그렇죠. 아, 진짜. 그러네. 아, 잘 때처럼 입 해봐. 입 벌리고 자는 것처럼. 아. 형 힘 빼. 아. 그렇지. 코골아 봐. 그렇게.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왜 이래? 그렇지. 응. 그게 비성을 쓰는 거야. 비성과 두성. 아 비성이요. 코. 이걸 안 쓰면 고음을 못해. 에.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이게 다 여기서만 노는 거야. 사랑할 수 진짜 있어서. 쉽게 부른다 되게. 바람만 이렇게 힘든 노래인데. 아, 가성 안 돼. 가성 안 돼. 가성. 네, 가성이 안 돼. 네. 될까요? 응급처치 될까? 바라만 보아도 그렇지 훨씬 낫지.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나 슬퍼도 행복합니다. 아, 어 이렇게요. 편하지 않니? 너무 편한데요? 이게 여기가 뭐 이제 같이 울리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야. 지금 노래를 부른 것 같지가 않아서. 그치? 소리가 여기서 나오지 이제. 왜 너무 신기하다. 편안하게 부른다. 우와 진짜 멋있었어. 너무 신기하다. 아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족들을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고요. 나도 고르시고 시선과 거리를 고려하셔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. 아 저런 것도 심리 검사구나. 필요 심리 검사. 사자? 어, 이 동물들 혹은 이 인형을 고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. 요거 이제 아버지고요. 여기 어머니. 그리고 이게 여동생. 그리고 이게 저.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진짜 궁금하다. 어머니는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이 강한. 아 그래서 콧볼 속. 예. 그리고 아버지는 홀로 강한 모습.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.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을 해도 제가 중간에서 말렸고 부모님한테 화가 나더라도 참으면. 평화가 왔어요. 아~ 아, 이게 지금 보면 콧볼소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. 사자도 뭐 말할 것도 없죠. 근데 나는 개로 표현이 됐어요. 이게 개를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?
약간 제 모습하고 닮았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신날 때는 정말 신나고 혼날 때는 정말 무서워하고 야. 개는 가장 대표적인 애착 동물이죠. 예. 가족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동물이죠. 자, 그런데 너무나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취해있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떤 감정이었을까요?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.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. 가족이니까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당연한 존재라고 거였어요? 생각을 했죠. 아유, 너무 힘들었겠다. 사자.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건 정말 순한 맛이에요. 그 안엔 더 골맛 터져 있었고.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. 당연하죠. 계속. 그럼요. 진짜 아직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골프 참으려고 노력을 하죠. 예. 먼 가족에게 따뜻한 말, 사랑, 관심을 원했고 네.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던 고통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배우자를 찾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. 아. 자, 여기에서 사야가 등장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시겠어요? 인형 놀이하듯이. 이게 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야를 도라에몽으로 골랐어요. 네. 어떤 의미예요? 영원한 친구? 영원한 네, 동반자? 네. 어머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날 지켜주고 있네요. 이 네. 상황을 예. 다 사야가 봐주면서. 네. 어머. 사연은 항상 되게 강했어요.